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겟레디미 한번 찍어봤어요. 오랜만에 이런 블라우스도 입고 메이크업도 좀 화사하게 여름에 어울리는 좀 코랄 오렌지 느낌으로 해봤는데 되게 뭔가 많이 한것 같지만 섀도우도 딱두 개밖에 안 쓰고 베이스도 오늘 되게 지속력 좋은 제품으로 사용을 해서 여름에 간단하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기초까지 다 바르고 선크림까지 완성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 바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조금 틀어놨거든요. 최대한 약하게 엄청 멀리서 틀긴 했는데 소리가 약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먼저 오늘도 프라이머 사용할 건데 셀프뷰티의 글래머 유니콘 에센스 프라이머 요거 쓸게요. 얘는 쓰기 전에 이렇게 잘 열심히 흔들어서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에센스 바르듯이 바로 올려줍니다. 얘는 피부 결을 예쁘게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의 프라이머고 뭐 모공을 메꿔준다던가 이런 효과는 별로 없어요. 가볍게 바르기 좋아요, 진짜. 그리고 흡수도 되게 빠른 편이어서 다 바르고 나서도 끈적이지가 않아서 여름에도 엄청 피부 건조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쓰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딱 흡수되고 나면 이렇게 약간 쫀득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끈적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딱 끈적이지 않을 정도의 이렇게 딱딱 달라붙는 정도의 마무리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쿠션 사용할 건데 라라베시 양마 쿠션 여름 타입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얘가 SSP21호 컬러고 이게 뭐라더라? 여름용 뽀송한 커버 쿠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라라베시 양마 크림이 악마 크림? 악마 크림도 유명하고 이 악마 쿠션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쿠션을 이번에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왜 유명한지 알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 봄톤 컬러가 이렇게 좀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고서 아, 이거 너무 어두워서 못 쓰면 그냥 친구들 줘야겠다 했는데 딱 올리면 이렇게 화사하게 예쁜 컬러가 나와요. 컬러도 너무 동동 뜨지 않으면서 딱 차분하게 화사한 그런 느낌이라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게 되게 포실포실하게 올라가는데 부드럽게 엄청 잘 펴져요. 더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도 꽤 있는 편이고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모공 끼임 이런 것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물론 이렇게 유분이 올라오는 코나 뭐 이마 여기 앞부분 이런 데는 약간 기름이 올라와서 광이 좀 돌기는 하는데 뭉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지저분하게 무너지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진짜로 딱 광이 도는데 깔끔한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요. 이거는 여름 동안에 진짜 잘쓸것 같아요. 피부가 답답하지도 않고 피부에 뭘 올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코 부분에 제가 모공 프라이머를 안 써서 모공이 뾰로롱 나와 있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살살살살 쓸어서 모공 속으로 이 쿠션 내용물을 콕콕 집어넣어주면 모공 프라이머 없어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모공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름이다 보니까 모공이 엄청 늘어지네요. 지금 날씨가 조금 더워졌다고 블랙헤드가 막 올라왔어요. 원래 이걸 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짜면 안 되고 코팩 이런 거 자극적인 거 떼어내는 거 이런 거 웬만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다 짭니다. 오늘 아침에 코를 짰어요. 코가 약간 부어있고 지금 모공이 난리가 나 있어요. 근데 나름 되게 깔끔하게 커버가 된것 같은데? 이렇게 줌을 당겼는데 피부가 이런 느낌이에요. 보송보송하고 매끈매끈한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고 제가 여기에 빨갛게 그 염증 때문에 두드러기처럼 막 올라왔었어요. 볼 이쪽 전체 다. 근데 이쪽 보면 거의 다 커버가 됐죠. 그리고 요거는 엄청 큰왕 아픈 뾰루지들이 막 여기 났었는데 이거 완벽하게 커버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흐려지긴 했어요. 커버력은 이 정도고 이건 제가 이번에 짜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피자국이거든요. 그 얘는 당연히 커버가 안 되는 거고 턱 부분도 제가 턱에 그 뾰루지 짠 흔적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도 거의 다 커버가 됐고 이 정도면 커버력도 되게 좋고 피부 표현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여기 왕큰 뾰루지들은 컨실러로 가릴게요. 컨실러는 요거 브루조아의 헬시믹스 컨실러. 이거는 사실 컬러가 너무 노란색이라 제가 잘안 썼던 건데 유통기한이 2020년까지더라고요. 빨리 써야 돼요. 여기
진짜 노랗지 않아요? 부르주아는 근데 특징이 원래 베이스가 다 좀 노랗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모기 물렸나봐. 볼에 간지럽고 빨갛게 올라왔어요. 이건 두드러기가 아니라 모기가 맞는 것 같아요. 코 밑에도 다크서클은 이 봉에 남은 걸로 한 번만 지나가고, 그리고 퍼프로 두드려주는데 일단 다크서클 먼저 펴주는 거예요, 항상. 왜냐면 다크서클은 최대한 얇게 넓게 펴서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눈가는 피부가 얇고 주름이 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 먼저 넓게 넓게 펴서 커버를 해주고, 이 나머지 뾰루지 같은 것들은 이 컨실러가 피부에 딱 붙을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제일 마지막에 필 겁니다. 밑도 그냥 눌러서 펴주고, 이게 그냥 빨간 거니까 여기도 그냥 이렇게 경계 부분 살짝 펴가지고 잘 펴주고, 요거, 아 요거는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피딱지거든요? 이런 거는 위에 패치 같은 거 붙이고 나서 커버를 해야 이게 좀 티가 안 나는데 그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이렇게 피부 커버 다 해주고 이 눈 여기 쌍꺼풀 라인에 낀 것 좀 필게요. 오늘 파우더는 제가 맨날 쓰는 거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브러쉬도 제가 맨날 쓰는 필리밀리 브러쉬. 눈두덩부터 누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가지고 메이크업 영상을 찍었어요. 겟레디를 하객 메이크업 해가지고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카메라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컴퓨터로 옮겼는데 없는 거예요, 영상이.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찍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날려버렸어요. 진짜 딱 옮겼는데 인트로랑 아우트로만 있고 화장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약간 제 자신한테 좀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눈썹 그릴게요. 오늘은 이거 가지고 왔어요. 베럴의 올데이 아이브로우. 크루 브러쉬로 눈썹에 아까 파우더 처리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파우더가 한방 뭉쳐있을 거예요. 그거를 풀어줘야지, 안 풀어주면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눈썹 그냥 그릴게요. 브라운 컬러고 젤 라이너 같은 느낌이에요. 부드럽고 진하게 그려지는 젤 라이너 같은 느낌이라 진한 눈썹을 안 좋아하시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진하게 눈썹 그리는 저는 너무 좋아요, 이거. 그리고 이거 지속력이 진짜 좋아서 물 닿아도 안 지워지던데요, 잘? 리무버 같은 걸로 지워야지 지워져요. 진짜 젤 라이너랑 똑같아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 눈썹에 붙어있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을 못하지? 이 눈썹을 양쪽을 똑같이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제는 약간 포기를 하고 대충 느낌만 맞으면 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있어요. 대충 비슷하지 않아요, 눈썹이? 비슷한데?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내 눈썹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 쉐딩은 이거 블랙루즈의 업앤다운 트리플 컨투어링. 얘는 컬러가 진하고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흐리흐리한 힘이 없는 브러쉬를 쓰는 게 훨씬 양 조절하기에 편해요. 제가 평소에 쓰는 이런 얘는 좀 땅땅한 브러쉬거든요. 뭐가 힘이 있는 이런 거 쓰면 확 진해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최대한 힘이 없는 브러쉬로 쓸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투가 왜 이래? 오늘은 이러고 나가서 스파이더맨을 볼 거예요. 오늘 스파이더맨 개봉한 날이거든요. 스파이더맨을 볼 겁니다. 너무 떨려. 근데 어젯밤에 사실 핸드폰 하다가 어젯밤에 12시에 정각부터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후기를 읽다가 스포를 다 봐버렸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영화 같은 거 스포 다 보고 결말 알고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별 생각이 없어요. 스포를 모르고 보면 약간 답답해요.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거 집에서 볼 때는 아예 그냥 결말까지 다 검색해가지고 알고 난 다음에 보고, 영화관에서 하는 거는 줄거리 정도는 보고 가요. 오, 쉐딩이 굉장히 진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이거 가지고 왔어요. 포니이펙트의 빌러비드. 이거 예쁜 코랄에 펄이 콕콕 박혀있는 너무 예쁜 컬러. 얘는 약간 덩어리가 져요. 그래서 좀 잘 펴발라야 되는데 이런 코랄 컬러예요. 생각보다 베이스 컬러감이 좀 진한 편이라 그냥 단독으로 써도 괜찮고, 뭐 베이스로 써도 괜찮고, 포인트로 써도 괜찮고. 얘가 이렇게 바를 때는 부드럽게 펴발렸는데 이렇게 딱 붓고 나면
꽉 문질러도 블렌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크림 섀도우는 브러쉬 이용하기보다는 손가락에 묻혀서 바로 올려주는 게 짱입니다. 눈두덩이에 그냥 이렇게 발라주고 발색이 진짜 잘 돼요, 이것도. 그래서 원하는 대로 진하게 바를 수가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확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번에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이 이제 제가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되게 편해진 것 같다고 자기네들 앞에서 얘기할 때랑 비슷하게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무 근데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려주세요.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면봉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좀 친근해 보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예쁘게 말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좀 못되게 말하는 편이라서 뭔가 불편하면 얘기해주세요. 이 언더에 바를 때는 손가락으로 바르기에는 영역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봉 써도 되고 팁브러쉬 같은 걸로 써도 돼요. 그리고 이걸로 음영 넣고 끝할 거예요. 얘는 클리오의 프리즘 에어 섀도우 시크 브론즈 컬러. 이렇게 납작하고 작은 살짝 통통한 브러쉬인데 이거보다 더 작아도 괜찮아요. 눈 꼬리 쪽에만 음영을 넣을게요. 제가 거울을 코앞에 두고 화장을 하는 게 습관이 돼서 이 영상 찍을 때는 거울이 멀리 있잖아요. 근데 뭘 바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눈 꼬리에 바르고 남은 걸로 삼각존도 이어가지고 음영 넣고 얘도 노란기가 되게 많이 도는 컬러예요. 근데 이 빌러비드가 골드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쳤을 때 되게 예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예쁘네요. 그리고 이 밑에 삼각존 밑으로 너무 많이 삐져났어요. 그러면 면봉으로 여기를 닦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리포터 버전 포켓몬고 나온 거? 아니지, 포켓몬고 해리포터 버전으로 출시된 거? 저 요즘에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 포켓몬고랑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마법 식물체들을 잡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저희 동네는 근데 그 에너지 얻을 곳이 없고 그 대전 같은 거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래서 너무 심심해요. 집에 있으면 절대 못하고 무조건 밖에 나가야 돼요. 요즘 약간 그거 하려고 밖에 돌아다니는 느낌이에요. 그 포켓몬고 나왔을 때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제가 막 포켓몬을 엄청 좋아하고 막 엄청 포켓몬 덕후고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뭐 그 포켓몬들 귀여운 거 때려잡는 맛에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해리포터를 진짜 좋아하니까 뭔가 나도 리얼 마법사가 된 느낌? 너무 재밌어요. 아, 이거를 발색을 안 보여드렸는데 이 꼬리에 발랐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이 앞에 거랑 섞여서 정확한 얘만의 발색이 안 나왔거든요.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황동 구리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구리? 구리라기엔 너무 노랗다. 이렇게 바르고 이 위에가 블렌딩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줄 건데 이렇게 딱 눌렀을 때 힘이 있는 이런 총알 브러쉬로 이 위에를 그냥 몇 번만 살짝 왔다 갔다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경계가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아까 여기 크림 섀도우는 픽스되면 블렌딩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그대로 거의 붙어있으면서 이 뒷부분 이 부자연스러운 여기만 살짝살짝 풀어져요. 그리고 얘를 살짝 이 앞까지 끌어가니까 음영도 조금 더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고 오늘 아이라이너는 아리따움 아이돌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오늘 점막 안 채우고 꼬리만 뺄 거예요. 이 아이라이너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님이 이거를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저 이거 지금 두 개째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진하게 잘 그려지고 잘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번지지가 않아요. 부드러워서 점막 채우기에도 좋고 컬러도 딱 적당하고 얘가 슬림한 버전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눈 앞머리도 살짝 눈이 좀 더 길어 보이게. 개인적으로 여기 다 채우면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눈이. 그래서 가운데는 안 채우고 꼬리만 채웁니다. 채우는 게 아니라 뺍니다. 오 짝짝 완전 짝짝이. 아무튼 그때 친구 결혼식 갑자기 생각이 났어.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친구 중에 한 명이 23살에 엄청 일찍 결혼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이제 너무 어려서 그냥 와 대박이다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는 주변에 결혼하는 애들이 좀 많아지니까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 진짜 되게 애기가 결혼하는 느낌? 뭐라고 해야 되지? 아직 애 같은데 이렇게 결혼을 하네? 약간 이런 느낌? 기분이 이상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결혼을 할 결심을 했을까?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아직 그런 걸 책임지기에는 너무 인간이 덜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되게 먼 나라 얘기 같은데, 주변 사람들은, 이제 내 또래 친구들은 아 결혼하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해요. 뭔가 쟤는 다 컸는데 나만 들컸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마스카라는 아이크라운의 하드캐리 절대카라 래쉬킨, 이것도 엄청나게 잘 쓰고 있죠. 아,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축의금 내는 것도, 저는 그때 23살 때 결혼했던 친구 그 이후로 결혼식을 통닥 처음 가본 거거든요. 축의금 내는 것도 몰라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야 축의금 어떻게 내야 돼? 봉투가 어디 있는데? 뭐라고 써야 돼? 난리도 아니었고, 갔다 와서 느꼈어요. 아, 뭔가 결혼식에 갈 때 입을 만한 옷이 이제는 계절별로 하나씩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끝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다들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좀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사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거를 사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기분이 이상해. 오늘 블러셔는 베네피트의 캘리포니아 이 내장 브러쉬로 쓸게요. 이 내장 브러쉬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건가? 약간 이걸로 쓰면 요철이 좀 더 부각되는 느낌?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일반 블러셔 브러쉬 이렇게 매갈이 없는 거 이런 걸로 쓰면 또 얘는 발색이 잘 안 돼요. 베네피트 블러셔는 희한해. 저는 되게 베네피트 블러셔를 좋아하는데 희한해. 뭐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장 브러쉬를 좀 괜찮게 만들어주든가. 발색이 잘 되라고 얘를 약간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좀 까칠한 털로 만든 것 같긴 한데, 아니 발색이 잘 되면 뭐해. 요철이 다 나오는데. 오늘 되게 신난 것 같지 않아요? 왜 신났지? 신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아까 사용했던 요거 컨투어링 있잖아요. 여기 하이라이터로 하이라이터 쓸게요. 진짜 말도 안 나오고. 눈썹 뼈랑 이 하이라이터가 되게 베이직한 느낌의 그냥 기본적인 하이라이터라서 아무 때나 쓰기 좋아요. 근데 기본적인 느낌의 되게 베이직한 하이라이터라서 굳이 이걸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냥 뭐 이 쉐딩 쓰는 김에 같이 쓰는 하이라이터 느낌? 이 하이라이터 빼고 그냥 쉐딩으로만 세 컬러? 아니면 쉐딩으로만 두 컬러 이렇게 해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되게 신나서 지치지가 않네요. 이렇게 원래 아까 뷰러 할 때 좀 지쳐가지고 말이 없어졌어야 하는데, 아무튼 얘는 이름도 얘기 안 할 뻔했어. 얘 로레알, 이거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19호 아이 드림 컬러고, 얘가 오렌지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게 약간 핑크빛이 도는 당근색이라서 이렇게 보면 좀 이쪽 부분 핑크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되게 쨍한 다홍 당근색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렌지 컬러가 평소에 안 어울린다 했던 분들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컬러예요. 이 본통색은 되게 오렌지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오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되게 얇게 발리고 리퀴드 립스틱이랑 틴트의 중간 정도 느낌. 나 이거 저번에 어디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리퀴드 립스틱 싫어하거든요? 그 이 입술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답답함이 너무 싫은데, 그 정도로 답답한 건 아니지만 그냥 틴트보다는 조금 덜 핑크로 착색이 되기도 하고 괜찮아요. 최대 단점이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단점인데, 초콜릿 냄새 나요. 감귤 초콜릿 냄새? 저는 초콜릿 냄새, 초콜릿은 좋아하지만 화장품에 들어가는 초콜릿 냄새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약간 멀미 나는 냄새? 어쨌든 간에 얘는 그냥 이렇게 바르면 되고, 크게 스킬도 필요 없고, 얘가 팁이 이렇게 얄쌍하게 생겨서 라인 따기에도 되게 좋은데, 저는 이런 컬러를 풀립으로 라인에 따서 바르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바를게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빼먹은 거 없죠. 다 했고,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올게요. 오늘 뭐 입지? 짠! 이렇게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어요. 머리는 원래 안으로 집어넣고 싶었는데 얘네가 자꾸 뻗쳐서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을 정도로만 대충 드라이했고, 옷은 이런 블라우스에 밑에는 까만색 찢어진 까만 바지를 입었어요. 제가 항상 입고 다니는 그 옷. 오늘 오랜만에 목걸이도 했고, 오랜만에 하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이거 안 하면 얘가 너무 휑해서 옷을 덜 입은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목걸이를 그냥 해봤어요. 오늘도 이렇게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나가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